이렇게 천으로 돼 있는 거는 신발을 딱 맞게 신게 되면은 여기 앞에 코가 발가락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이러면은 진짜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불편해도 내 발가락이 딱 신었을 때 안 튀어나오게 이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게끔 신을 수 있게 한 치수 정도 업해서 신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 모양대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쁜 거예요. 진짜 발 튀어나오면 별로 안 예뻐. 아니 발등 높은 거를 떠나서 발가락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모양이 별로 안 예뻐. 이런 싹스러너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이뻐요. 라이톤은 안 좋아해요. 구찌 라이톤도 되게 좋아하는데 구찌 라이톤도 사고 싶었는데 나는 이게 더 사고 싶어가지고 라이톤보다 이거를 하게 됐죠. 라이톤도 예쁘긴 해요. 어글리슈즈가 요즘 저는 예뻐가지고 싹스 양말 오케이? 싹스 슈즈. 내가 정말 라이터는 제가 진짜 너무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나는 신발 이지부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이게 안에 이제 신발 창 안에 이게 이지부스트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나는 이거를 처음에 모르고 그냥 신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안에가 지워졌어요. 아디다스가. 나는 이걸 그냥 신는데 다른 분들 보니까 이거를 다른 그냥 일반 깔창으로 교체를 해서 이거를 보존하는 거야. 보존하시더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나는 아까웠어. 이 글씨 지워지는 게. 그렇게까지 보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발렌 친구는 내가 이 친구는 내가 안에다가 깔창을 하나를 사가지고 깔아놨어요. 보면은 이거를 빼면은 이렇게 예비 깔창을 하나 깔고 안에 보면은 발렌시아가 로고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난 이걸 너무 지키고 싶었어. 근데 난 이거는 지키고 싶어. 근데 아마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요? 이 깔창을 여기 있는 글씨 지우려고? 안 지워지게 하려고? 이거는 근데 깔창이 아니라 키높이. 저는 키에 대해서 그런 거 별로 안 느껴서 저는 키높이 깔창을 절대 안 넣어요. 그래서 이거는 키를 높이려고 깔창 까는 게 아니라 난 정말 이 로고를 지키기 위해서 까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별로 안, 이거 스펀지예요. 심지어 이렇게 하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별로 그런 거 없어요. 키 높아지거나 그런 거. 밑창 보수는 안 했어요. 그거는 좀 아닌, 그것까지는 나는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슈구치를 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슈구라고 있어요. 부장님 저희는 다 이해하고 슈구라고 있는데 밑창 딸지 않게 밑에다가 밑창을 아니 그 밑에다가 아웃솔에다가 아웃솔을 한층 더 입히는 게 있거든요. 그거가 있는데 그걸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나는 그 정도까지는 사장님 다른 신발 편한 거 추천해줘요. 품절 말고 신발 편한 거?